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지 않으시지만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요하게 하셨다고 야고보는 말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부자로 보이는 사람의 곁에 더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시대의 부자, 곧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부유함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섬김보다 이용하고 지배하며 억압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나타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악한 삶의 방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를 가난한 자, 부유한 자로 나누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갖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가진 자의 편을 들고자 충동할 때에 단호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편애를 버리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사랑함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차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가난과 부함이라는 것으로 차별하며 부자의 편을 드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죄로 인해 부패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판단, 우리의 생각은 모두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기울어 차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차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차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서로 차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차별하려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편에 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편견과 차별이 아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길 기도하며 차별의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아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누구에게든 편견과 차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편견 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